두산중공업 기준의 기존 5분봉에서의 거래량 부분을 150만 주, 그리고 그 앞전에 이제 형성돼 있던 거래량 부분, 그 부분에 80만 주대, 85만 주 정도로 할까요? 혹은 바로 두 군데니까 밑에 걸로 해서 70만 주대, 이 정도의 기준으로 설정할게요. 70만 주대, 그 다음에 150만 주의 기준, 그렇게 해서 5분봉 기준에서의 흐름이 일단 거래가 수반되고 양봉으로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앞전에 꼬리 부분을 일단은 여기까지 뭐 돌리면 제일 좋겠죠. 19,400원의 기준. 그리고 또 눌림폭 기준에서의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19,000원, 그리고 8,700원 이런 기준이 됩니다. 근데 변동이 이쪽도 크고 믿을 구석은 좀 수급 범위나 이런 쪽에서는 안 보이고, 뭐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좀 부담이 되는 가운데 이슈가 이제 있는 기준의 흐름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것을 넘길 거냐의 기준이 되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새로운 5분봉의 기준에서 거래를 수반하고 넘길 거냐. 그러니까 사실 알면 알수록 더 힘들어지는 부분도 있는 게요 기준에서 5분봉의 기준에서 거래량을 이렇게 5MA, 20MA, 이건 공격적인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5MA, 20MA의 거래량이 실려서 따라 붙는다. 뭐 예를 들면 여기서 따라 붙는다. 근데 문제는 이제 오늘 기준에, 오늘 이제 분봉 기준이고, 뭐 오늘 기준에 이것을 계속 넘겨서 내가 따라 붙는 시간, 가격 대비, 내가 따라 붙은 가격 대비해서 오늘 차익 실현할 기준을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일봉, 주봉, 월봉을 다 봐야 되니까, 그죠?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새로운 5분봉에 이제 이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나오다 보니, 그럼 첫 번째는 꼬리를 빼고 기준을 잡은 요 동그라미 쳐드린 요 부분에 거래량 수반하고의 5분봉, 그렇게 해서 이제 꼬리 넘기는 부분, 그러니까 뭐 종가의 기준이 되겠죠? 19,000원을 넘기는 흐름에서 1차적으로 볼수 있는 기준은 뭐 설정할 수 있다. 두 번째 기준은 마찬가지로 이제 19,400원을 넘기느냐, 그 거래량이 뭐 75만 주, 뭐 70만 주, 월등한 거는 150만 주를 수반해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기도하는 거죠, 사실은. 프로그램 130만 주 매도가 있지만 분명히 어디선가는 매수를 하고 있구나. 그럼 어디선가 매수를 하고 있는데 들어 올려줘라, 제발. 내가 살 것도 아니고 남이 살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옆집 철수형이 살 것도 아니고, 결론은 외국인 기관이 이 물량들을 소진시켜 줘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텐데, 그 살지 안 살지는 솔직하게 모르잖아요. 프로그램은 또 매도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뭐 추세로 계속 우리가 가져갈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추세로 가져가게 되면 이제 좀 거짓말을 제가 좀 일부 해야 되니까, 자, 이게 펀더멘탈 상으로요, 혹은 앞으로의 전망이요, 이렇고 저렇고 끝내주고요, 어떤 명분이 좀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지금 기준에서 두산중공업을 놓고 보실 때는 말 그대로 이제 단기 매매, 그리고 할수 있는 구간이 충분히, 거래량은 충분히 실려 있으니까, 거래대금 충분하니까 2천억 이상 거래대금, 뭐 그리고 오늘 거래대금 2위입니다. 2위에 놓여져 있고 거의 삼성전자 수준에도 이제 맞닥뜨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뭐 들여다보실 수 있다, 충분히. 그렇게 해서 놓고 보시고, 그리고 요 고점을 넘기는 거래량 거래대금이 수반되는지, 그래서 말씀드린 이제 거래량 거래대금은 이렇게 150만 주냐, 또뭐 공격적으로 보신다면 70만 주냐, 그렇게 하고, 이왕 그저 고점을 넘길 때는 이왕이면 100만 주 이상 쭉 거래를 실어주면서 땡겨주는 모양새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 천상 계속 들여다보면서 화장실도 좀 가기 힘들고,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서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추세 부분은 아까 올려드린 일주 월봉을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1분봉 기준에서의 거래량도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영상 부분은 이렇게, 그리고 이제 두산중공업의 이제 주봉 기준에서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 요 기준에서 이렇게 설정을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영상하고 뭐 5분봉하고 그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기준에서 갭 목표주가, 그리고 지금 시간이 10시 18분이죠.
이제 HMM도 들여다볼 거예요. 우리 기준에서 HMM은 우리끼리 공유하는 전략을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잠시만요. 5분봉 거리량 70만주 핸드 19,400원 돌파 확인. 19,000원 지짐. 이제는 이제 제차 19,000원 이탈되면 좀 부담되죠. 이제 주봉 기준에서 개별 대목 표주가 상향 22,000원. 그러니까 매매가 좀 원활하신 분들 기준. 그렇게 해놓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 매직 계산기는 굳이 예. 올려놓을까요? 올려놓으면은 이제 매직 계산기 기준에서 거래 대금이 이제 좀 더 상향된 부분. 그러니까 2천만 주의 거래량은 이제 마감 때까지 실릴 수 있다 그런 기준. 이렇게 놓고 보시고 HMM 녹화 들어갈게요. 이거 올려드리고 HMM은 퍼센테이지로 보세요. 퍼센테이지로 순간적으로 보시면 이제 막 우르르 미끄러져 내려가고 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큰일 났네 이러지 마시고 퍼센테이지 보시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쪽 수급 보시고 그다음 공매도 성향의 물량이 쌓여져 있죠. 쌓여져 있다가 이제 밑에서 탁탁 채가는 흐름까지도 연동돼 있고 그래서 일단 뭐 아래 방향으로 밀려 있고 그 흐름이 다이나믹하다 보니까 좀 번거운 부분이 있는데 올려드리고 나서 차분히 녹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